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별 그런 예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 증시가 7%, 8% 급락을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뭐 정말로 투매가 나올 텐데 떨어질 걸 알았는데 뭐 그 정도 떨어질 걸 우리가 예측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가 돌려놨고 유럽 증시 올랐고 미국도 올랐습니다. 예, 투자라고 하는 건 참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상황이 그럼 완전히 끝난 것이냐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그런 과제들이 좀 남아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출발 흐름 보면서 구체적인 전략 세우도록 하겠고요. 예,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 투자자를 위한 조언,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에 대해서 뭐 지금 상황에 맞춰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가운데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군요. 훈련시키기 나름이다. 주인이 어떻게 해주기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있겠죠. 주식도 우리가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다 좋은 주식은 아니고, 예, 조금 기업의 실적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나쁜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예, 그런 개념에서 이제 하워드 막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의 성공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잘 사는 것, 좋은 가격에 사는 것에서 나온다. 예, 기본적으로는 좋은 자산을 사야죠. 예, 뭐 정말 형편없는 그냥 더 사서 올라야 되는 걸 사면 고생 많이 하죠. 그렇지만 좋은 자산을 사야 되긴 하겠지만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자산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자산이나 막 사라라는 건 아닌데요. 좋은 자산을 사지만 가격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좀 알쏭달쏭한데 같은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너무 비싸게 매입을 하고도 나쁜 투자가 아닐 만큼 그렇게 뛰어난 좋은 자산은 사실 없다는 거고요. 충분히 싸게 매입하고도 좋은 투자가 아닐 만큼 나쁜 자산은 없다. 뭐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제 앞서 한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곰곰이 읽어보면 앞서 한 것처럼 좋은 기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좋은 가격으로 사는 것이 성공 투자에게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예. 아무리 뭐 삼성전자 뭐 좋은 주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4만 원 하던 게 6만 원, 6만 5천 원 가게 되면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으로서의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기회를 주게 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결국은 벤저민 그레이엄도 그렇고요. 가치 투자자들도 가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는 시점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워드 막스의 얘기였습니다.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